안녕하세요. 교수 박지영입니다. 작년 2023년도에도 어김없이 COP,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었습니다. 28회차로 열린 작년 COP에는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에서 11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COP28 주요 안건과 성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COP28의 주요 안건은 총 3가지였습니다. 먼저 손실과 피해기금의 합의안을 도출하였다는 것입니다. 1990년부터 논의가 있었던 손실과 피해기금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그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작년 COP27에서 원론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되면서 이번 COP28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손실과 피해기금은 기후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해 선진국들이 기금을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당초에는 세부사항 확정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심한 대립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막상 개막 첫날부터 그 세부사항 합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BBC는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30년간의 싸움에서도 승리했다라고 평가했죠. 개최국인 UAE 그리고 독일, 이탈리아는 각각 1억 달러, 영국은 최소 5,100만 달러, 미국과 일본은 각각 1,750만 달러와 1,000만 달러, 스페인은 1,600만 달러 등의 여러 나라들이 공유할 것을 밝혔습니다. 총 7억 달러 규모로 잠정적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이번에는 손실기금 출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탄소 배출량 9위인 한국의 앞으로는 이 기금 출연 요구가 거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COP28에서는 파리 기후협정에서 체결한 GST의 결과를 최초로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글로벌 스탁테이크의 약자인 이 GST는 전 세계가 파리 기후협정에서 합의한 기후변화 억제 목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5년 마다의 점검, 평가 등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1차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감축, 적응, 이행수단 등의 각 부문별 장관급 회의를 통해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당사국들의 향후 방향의 결정문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서 각국의 NDC가 제대로 이행된다면 전 지구적 온도 상승을 2.1에서 2.8도씨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죠. 파리 기후협정 채택 전에는 4도씨 상승을 예측했던 것에 비해서 완화된 수준이긴 합니다만 티핑 포인트를 염려해서 1.5도씨 이내 상승을 목표로 했던 것에 비해서는 아쉬운 수준입니다. 당사국들은 이번 GST 결과를 반영해서 올해 말에 각 나라별 그 감축 목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UAE 컨센서스 합의가 특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재생에너지 용량의 확대를 그 기조로 했습니다. 이번 전지구 이행 점검 결정문은 화석 연료를 처음으로 명시한 것에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특히 제28항이 그 핵심 내용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UAE 컨센서스라고도 불리는 이 조항은 한국을 포함한 123개국이 2030년까지 전지구적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 확충하고 에너지 효율은 2배로 증대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원자력 및 탄소 포집 활용 등에 관한 저탄소 기술을 가속화하면서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의 그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다. COP28은 여러 진전된 성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절반의 성과라고 비판받고 있죠. 산업조사기관인 블룸버그 NEF는 COP28 성과를 10점 만점에 3.8 정도로밖에 미약한 달성에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보통 두 가지로 지금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제성, 구속성, 구체적 시점 등에 대한 요소가 부족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3배 확대라는 합의를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 있는 거죠. 또한 손실과 지원금에 관해서도 그 기부 액수의 구체적인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자율적인 기부에 의존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모인 그 7억 달러가 분명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디언지가 밝히길 이번 그 기금은 개발도상국들이 지금까지 입은 경제적이고 비경제적인 총 손실의 0.2%에 달한다라고 보도하였죠. 두 번째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표출이라는 그 표현을 삭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화석연료라는 단어를 처음 명시하였습니다.
큰 의의가 있는 거죠. 다만 그 합의문 초안에서는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라는 표현이 산유국과 개발도상국의 반발로 인해서 최종 합의문에 있어서는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환, 즉 transitioning away라는 그 표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COP28에는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합의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은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쉬운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한계점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COP29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개최됩니다. COP29는 탐 프로페서리 같이 가서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 볼 수 있도록 준비해 볼게요. 그때까지 올해 우리 이 세계가 어떤 노력으로 기후변화를 극복해 나갈지 더 같이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